네, 안녕하세요. 주대리입니다. 오랜만에 컴프야를 들어왔습니다. 친구 대전을 좀 해볼까요? 어우, 선동열과 임창용. 한번 해보죠. 컴프야를 의외로 많이 안 하게 됐네요. 이교입니다. 곧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임창용.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까요? 타석에 2번 타자 프랑코. 투수 와인드업. 제구가 일품입니다. 머리카락이 핸드폰에 붙었어요. 2구 투수가 잡습니다. 투수가 잡습니다. 아웃. 아웃. 3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성환. 투타를 겸업하면서 양쪽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김성환 선수. 아마 역대 KBO 기록에서 이 정도로 투타 기록이 주자 뜁니다. 다행히 점수 냈어요. 경기를 리드합니다. 7번 타자 장효조. 상관이 좋은 타자를 상대할 때 투수가 볼카운트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예, 싸움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결국 타자와 투수의 심리 싸움이거든요. 좋아요, 수잡습니다. 아유, 주자 안 뛰네요. 타석에 8번 타자 1사주자 1리루. 투구를 준비합니다. 참아라. 볼이네요. 그 잠옷이 2구 잘못하고 센터쪽 안타입니다. 안타입니다. 자, 수익을 목적으로 던진 공인데 원정팀 득점하며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9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홍성은. 자, 홍성은 선수 홍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 가겠습니다. 그렇지, 홍포. 가운데로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원정팀 득점으로 더욱더 앞서갑니다. 1번 타자 박혜민. 아주 바른 선수죠. 자, 출루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볼을 골라냈습니다. 투수는 의도적으로 볼을 던진 것 같은데요. 타자가 속질 않네요. 당겨치기. 아이고. 파울. 파울. 원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3루 쪽. 파울. 원볼 투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잘 맞은 공이 날아갑니다. 좌 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포고합니다. 타석에 2번 타자 들어갑니다. 프랑코. 어떤 공이 와도 잘 쳐내는 이 선수. 투수 입장에선 정말 까다롭죠. 좌익수 잡습니다. 6번 타자 브리또. 원아웃 주자 1, 2루. 초구. 오케이. 안타 나옵니다. 헛스윙을 유도한 공이었는데요.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방망이를 휘둘렀는데요. 원정팀 득점으로 추격을 저지합니다. 7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장효조. 성관이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성관이 좋다는 건 볼을 잘 걸러낸다는 것이죠. 투수 던집니다. 파울이네요. 파울이네요.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가 투구합니다. 볼 하나 없이 아웃시킵니다. 삼진. 투수가 집중력이 좋아요. 예, 맞습니다. 자, 멘탈적으로 좋은 투수의 자질이죠.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리리. 아, 여기서 스윙이 나오다니요. 타자에게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투수 프라이볼. 파울 지역. 토스닥 노볼 상황. 3구 파울이군요. 투스트라이크 상황. 4구 1리간 굴러갑니다. 오케이. 안타. 2루로 송구. 원정팀 점점 점수차를 벌. 선발 투수 권명철. 타석에 9번 타자 들어갑니다. 홍성근. 이 선수처럼 공을 잘 골라내면요. 예. 투수 입장에선 정말 까다롭습니다. 어떤 구질의 공을 던지든 안타. 오, 안타. 안타 나옵니다. 이런 안타가 은근히 생겨요. 원정팀 점점 점수차를 벌립니다. 1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박혜민. 투아웃 주자 13루.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2루간 흘러갑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원정팀 득점하며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2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프랑코. 박혜민 내야 주자 1루 상황.
투구를 준비합니다. 3루 쪽으로 흘러갑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5번 타자 김성래 노아웃 주자 1, 2루 상황. 초구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중교수 쪽 나옵니다. 안타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투수가 긴장할 수밖에 없네. 원정팀 득점으로 추격을 저지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브리또 노아웃 주자 1, 3루 상황. 투수 와인드업 뒷구멍 파울 원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센터 쪽 높은 타구 아웃. 주자 띕니다만 원정팀 득점으로 더욱더 앞서갑니다. 타석에 8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 선수는 말이죠. 네. 공을 정확히 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투수 공을 던집니다. 뒤쪽에 파울. 오승환이 벌써 나오나? CP인데? 그 마무리 투수인데? 투수 와인드업.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파울적이 들어가네요. 투 스트라이크. 투구를 준비합니다. 어? 볼 세 개라고 쳐냅니다. 타이밍을 못 잡겠네. 이사말로 하다가 이거 하니까 조금 타이밍을 놓치네요. 뒷구멍 파울.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잘 맞은 타구는 날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좋은 자세와 타이밍으로 안타를. 원정팀 득점으로 추격을 저지합니다. 타석에 1번 타자 박혜민. 정말 빠른 선수예요. 자 수비팀은 이 선수의 번트 시도에도 아이고 잡혔어요. 9번 우규민 선수로 바뀌었네요. 이 선수처럼 상관이 좋은 선수라면 투수가 볼을 쉽게 쥐지 못해요. 잘 걸어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루스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자 오랜만에 수비 상황. 선동열 디펜스 디펜스 디펜스. 초구 중요한 안타. 시점에서의 안타. 자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 이걸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그러네요. 이걸 안타를 만드네요. 2번 타자 손시현. 손시현 공을 잘 치는 선수를 컨택이 좋다 하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보고 칩니다. 이 선수처럼요. 그렇군요.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1사주자 1삼루 포수에게 사이 일루 쪽 일루 쪽 처리합니다. 아웃 아웃 더블 아웃. 플레이 더블 플레이. 타석에 3번 타자 김성환. 자 이 선수 스윙이 정말 깔끔한 선수입니다. 파울 뒷구멍에 파울 원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근데 일어서는 순간 때려요 김성환 오리군이. 그쵸? 일어서면서 때려요. 센터 쪽입니다. 아 나옵니다. 안타.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요. 와 원정팀 득점으로 더욱더 앞서갑니다. 양준혁. 타석에 4번 타자 양준혁 무사주자 1삼루 공을 뿌립니다. 양주적도 13강까지 해야 되는데. 공을 던집니다. 3루 쪽으로 올라갑니다. 잡혔네. 선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원정팀 점점 점수차를 벌립니다. 네, 실책이 나왔어요. 무사 3루 타자 홍성근 무사 주자 3루 상황 공을 뿌립니다. 그렇지. 높게 떴습니다. 우측 갑니다. 큽니다. 큽니다. 홍석은. 홍석은. 홍석은입니다. 4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양준혁. 선관이 좋다는 뜻이 뭐냐면요. 예. 날아오는 공의 코스나 구질을 완벽하게. 이루스가 잡습니다. 원정팀 득점하며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타석에 5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성래 2사 주자 3루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1루 쪽 올라갑니다. 파울 스트라이크입니다. 투구를 준비합니다. 우측에 높은 타구 아웃.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김상현. 자 제가 투수라면 볼 배합에 신경 쓰겠어요. 이 선수 배트 파워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2구 타자 시도로 보지만 스트라이크 원 앤 원. 3구 여기서 스트라이크 원 앤 투. 4구 삼진입니다. 삼진. 타자가 한번 칠 수 있을 법한 공이었는데 기회를 놓치네요. 네 아쉽습니다.
초구 잘 맞은 타구 날아갑니다. 아우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 자 이렇게 되면 투수가 긴장해야겠어요.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태임즈 장타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 선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장타력이 좋아요. 제구가 1품입니다. 원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2구 내리꽂입니다. 내리꽂입니다. 스트라이크. 자 슬라이더 명품 슬라이더. 3구 그렇지. 3구 삼진. 삼진 당한 선수도 만만치 않지만요. 이 투수가 수싸움에 상당히 능합니다. 그렇군요. 초구 스트라이크 판정. 원스트라이크 상황. 2구 잘 맞았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좌측입니다. 좋아요. 손쉽게 잡아냈습니다. 8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무사히의 주자 1루 상황. 투수 와인드업. 투수가 잡습니다. 아웃. 선발 투수 니퍼트. 다섯의 9번 타자 홍성큰. 원아웃 주자 이삼루. 투수의 공을 던집니다. 조합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최선으로 이렇게 라인업을 짰을 수도 있어요. 선수 아직은 이제 오래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원정팀 득점이요.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다석에 1번 타자 들어갑니다. 박혜민 이사의 주자 3루 상황. 자주 하시면 카드가 좋아하실 겁니다. 잘 맞은 거 좌측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구에서 아웃.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앞으로 원정팀 팬들에게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한 경기였습니다. 원정팀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설의 이용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친구 대전 하도록 할게요. 자 친구 대전은요 한번 하면 친구 삭제를 해요. 친구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을 받습니다. 받은 요청에서 한 분씩 받아요. 그래야 다른 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